하세요, 교수님. 이런 건 문제도 아니죠. 되겠는데요? 수수께끼한테 휘둘릴 리가요? 아닐까요? 역시 정답이네요. 맡겨만 주세요, 교수님. 교수님, 해냈어요. 되겠는데요? 수수께끼한테 휘둘릴 리가요?
이 수수께끼 내가 한번 풀어보겠어. 이 맛의 수수께끼를 풀지. 준비되니? 네! 포기할 줄을 모르는 멍청한 건지 용감한 건지. 아니! 지금이에요! 어? 아. 됐다! 해냈어요, 레이팅 씨! 쓰러트렸나? 아니, 아직이구나. 교수님, 되살아나는데요? 루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건가?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문을 부수자! 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야. 뭐? 날 한번 믿어봐. 소리는 왜 그래? 설마... 우리! 루시한테 도움을 받은 것 같구나. 운이 좋군, 레이튼. 하지만 기억해두는 게 좋아. 넌 결코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반드시 내가 될 테니. 교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겐 안 져. 기세 좋은 아가씨군. 레이튼, 네가 날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네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두지. 데스콜, 대체 뭐하는 녀석이지? 이상하군. 그자와 어디선가 만났던 것 같아. 데스콜.
유라, 피리를. 어째서? 그만해, 루샤! 더 이상 수문을 부수면 마을이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됐어! 이제 너 같은 건 친구도 아니야! 절교라고! 제발 그만둬! 시간이 없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큰일이다! 수문이 부서지려 해! 모두 높은 곳으로 올라가! 문장? 꽤 오래돼 보이는데요? 교수님, 이건 어떤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 당연한 결과지. 영국 신사라면 말이야. 이건... 굉장해! 이 구멍은... 대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죠? 여긴... Thank you.
그녀의 친구였구나. 루샤, 죽으면 안 돼, 루샤. 다시 우리 등에 태워 돌란 말이야. 루샤, 루샤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널 여기로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목숨을 다해버리면 저는 널 구할 수가 없으니까. 루샤, 너한테도 들렸어? 루샤가 너한테 고마워라고. 이 고대 낙원은 시간마저 바꿔놓지 못했구나. 루샤는 여기서 태어난 걸 거야. 어쩌면 루샤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혼자 남았으니 많이 외로웠을 거야. 그래서 어딘가를 통해 호수로 빠져나왔고 거기서 유라와 토니를 만난 거지. 부모님과 헤어진 뒤 같이 놀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맞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루샤는 우릴 보러 자주 왔었어요. 서로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선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죽은 뒤 아무도 우리를 돌보려 하지 않았죠. 우리 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 둘만. 그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 모두 널 걱정했었어. 네가 마을 사람들을 오해한 거야. 난 어째서... 나는 내 병을 핑계로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려 한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랑 멀어지려 했던 건 오히려 나였는데. 병만 다 나으면 유라, 넌 다시 마음을 열고 마을 사람들이랑 잘 지낼 거야. 루샤도 알고 있었던 거야. 루샤는 네가 마을로 돌아갔으면 했었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밖에 살 수 없어. 정말로 외톨이였던 건 오히려 루샤였어. 그래서 루샤는 너한테 말한 거야. 고마워라고. 나야말로... 어? 고마워. 유라가 피리를 불자 볼을 스치는 따뜻한 바람과 나무들마저 엄숙해하는 멋진 풍경에 선뜻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유라는 성장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이걸 무엇에 비교할까요? 다 끝났네요, 교수님. 그건 그렇고, 이거 엄청난 발견인데요? 아니, 여기에 대한 건 비밀로 하자꾸나. 네? 적어도 유라의 병이 다 나을 때까진 말이야. 그럴 수가. 조금 아쉬운걸요.
이런 대발견을. 런던 타임즈의 표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괜찮단다, 레비.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좀 더 그걸 풀어보고 싶구나. 내가 정말로 풀어야만 하는 한없이 큰 수수께끼에 다가서기 위해서 말이야. 레이튼 선생님. 응?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될래요. 뭐? 뭐?
슬슬 가야 한다, 루크. 어, 응! 아빠, 잠깐만 기다려! 이제 작별이네. 응. 그동안 즐거웠어, 정말로. 나도야. 그리고 있잖아, 루크 네 덕분에 나도 정말로 이마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유라, 다시 만나겠지? 응, 아마도. 응, 당연하지! 어? 어? 반년이 지나고 유라는 무사히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황금정원은 저명한 고고학자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죠. 황금정원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허셜 레이튼 교수의 이름과 함께 말이죠. 레이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시지요, 주인님. 걱정 같은 거 한 적 없어.